설득만 이야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상사한테 인정받아서 인사고과를 잘 받고 승진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평가받아야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또 상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업적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뭐 태도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능력도 봅니다. 그러니까 업적이라는 것은 결과인데 능력이라는 건 앞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태도는 커뮤니케이션,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사는 성실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뭐 출퇴근 제대로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근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업적이 좋아도 이 근태가 별로면 상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근태는 팩트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각을 자주 한다든가, 뭐 무단 경과를 한다든가, 뭐 약속을 어긴다든가,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기한을 넘긴다든가 이런 시간 약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또 협동성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독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업적이 좋을 때는 가만히 놔둬요. 일단 성과가 나니까. 하지만 인사 고과를 매길 때는 좀 독성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를 들면 회식을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안 가는 거죠. 뭐 항상 뭐 매번 회식에 빠진다. 뭐 2차, 3차를 안 가더라도 그냥 이게 참 그래요. 우리 MZ세대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협동해서 단체로 뭘 하는데 본인만 쏙쏙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협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술을 안 마시더라도 늦게까지 안 있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존재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협동성이라는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조직 안에서 자기 그 밥그릇을 챙기지 않고 물론 챙겨야 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리더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가 자기 것만 챙기고 부하 직원 챙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하기 싫으시죠. 똑같아요. 부하 직원도 배려하는 부하 직원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또 스피디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사가 있는 반면에 속도는 떨어져도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하 직원을 좋아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향이니까 우리 상사는 스피드를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스피드 있게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좋은 평가를 주겠죠. 이건 이제 능력이라는 분에서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 한번 따져보셔서 난 어느 쪽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 사람의 심리 중에서 이 초두 효과와 신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 효과는 앞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 신근 효과는 마지막에 잘해. 그러니까 최근 거를 잘하는 겁니다. 인사고과를 매기는 시점에 가장 직전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설렁설렁 하다가 인사고과 철이 오면 그때 열심히 해라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데 신근 효과. 그러니까 최근 것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고과 시절이 딱 되면 조금 긴장하셔서 성과를 낼수 있게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면 관점을 상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내가 상사의 관점으로 조직을 봐야 된다. 뭐 대표이사님이 뭐 신년사를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다 알고 있다든가 뭐 경영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 동료들한테 이제 어용이라고 좀 입방에 오르겠지만 좋아한다는 거죠, 상사는. 아, 우리 회사의 방침,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더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장의 마인드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승진해서 탈락했을 경우 많이 괴롭죠?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거절당했을 때와 비슷한 아니면 그 이상의
좌절감을 느끼실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